강원도에서 만 75살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 불안 때문입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홍천 국민스포츠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센터입니다. 만 75살 이상 노인들에게 화이자 백신을 맞추는 시설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문을 열고 단 이틀 동안 운영한 뒤 접종이 중단됐습니다. 백신 부족 때문입니다. 1170명분을 받아서 네. 저희가 1150명을 완료를 했습니다. 통보량은 네. 아직 받은 사실 없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 고령자용 접종센터 18곳 가운데 12곳에서 백신 접종이 중단됐습니다. 나머지 6곳 가운데 1차 접종이 이루어지는 곳은 양구와 화천뿐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 삼척 등 4곳은 신규 접종은 중단하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 2차 접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기간에 2회차 분을 미리 당겨서 썼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강원도 내 시군의 1차 접종률은 10%대에서 90%대까지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1차 접종률은 홍천이 17%로 가장 낮고 횡성 23%, 철원, 화천, 양구는 30에서 40%대로 센터 개소 시기에 따라 접종률도 천차만별입니다. 1차 접종을 조금 좀 앞당기는 바람에 좀 2차 접종 갭이 생기면서 좀 중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선 백신을 제때 맞을 수 있는 건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